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유화정 무당입니다. 쌤, 그 운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. 2018년도. 아, 2018년도. 네. 자, 이제 상반기 갔습니다. 이제 네. 이제 6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한가위가 돌아오죠. 하반기로 이제 접어드는데. 그렇죠. 제가 보는 꽃대신당에서 보는 하반기에 좀 운세들 또 좀 조심해야 돼. 간략하게 할게요. 시간상. 자, 제가 보는 거는 올해 용띠들 또 뱀띠들 무척 좀 조심해야 되죠. 구설, 손재 또 직장의 어떤 어려움, 실패수 이런 게 좀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재물로서 근심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뭐 용띠 남자들 뭐 여자들 뱀띠 남자들 여자들 뭐 대체적으로 다 그러는 건 아니고 네. 이제 거진 이제 제가 보는 소견으로 대체적으로 그럴 수가 있고 이제 디테일한 점사는 네. 더 정확한 사주 성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자 올해 또 방면에 삼재 나가시는 분들, 또 들어오는 삼재들 있죠. 내년에 이제 또 들어오는 삼재들, 또 소띠 삼재, 또 뱀띠 삼재, 이런 뱀띠들 정말 안 좋아요. 안 좋고, 또 이제 닭띠 삼재들. 그런데 이제 삼재도 뭐 복삼재가 있다, 뭐, 악샘재가 있다. 근데 글쎄요,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삼재는 12년에 한 번씩 오는 삼재이기 때문에 삼재 때 좋다. 뭐 좋을 수 있는 거는 또 삼재 때 어떤 기운이 잘 맞아서 금전을 벌었으면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사고액은 따릅니다. 그러니까 매사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나가는 삼재 치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삼재도 또 좀 조심을 하셔야 돼.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. 그리고 또 올해 문서의 이동이 가장 큰 사람들. 네. 토끼띠들. 토끼띠. 그리고 또 소띠들. 네. 문서의 이동이 좀 크죠. 문서의 이동이 크고 또 돼지띠. 그동안에 조금 막힌 거. 양띠. 양띠들이 그동안에 좀 답답했던 게 좀 풀려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기운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요. 또 올해 조금 원숭이 띠들 그리고 또 쥐띠들 몸수가 많이 끓입니다. 그래서 끓인다는 내가 많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지. 잔잔히 잔병 치료가 있고 내가 몸이 조금 기운이 조금 빠지고 올해 몸으로 많이 치우치죠. 네네. 그래서 또 올해는 쥐띠 쥐띠들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. 몸으로. 그래서 쥐띠들이 많이 아플 수 있고 또 원숭이띠들 네. 많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. 올해. 그리고 닭띠. 네. 닭띠도 몸으로 조금 잔병 치료, 건강 이런 거를 조금 유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. 그래서 하반기 때 각별히 유별 있게 조심해야 되는 띠가 뭐냐, 꽃대신이 보는 띠는 용띠, 뱀띠, 그리고 닭띠, 또 소띠. 좀 올해는 좀 운세 소띠들이 운세도 사라지면 저기 살아나면서 조금 삼재가 드니까 가을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조금 구설 같은 거. 직장에 조금 트러블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내년엔 또 저기 삼재가 바뀌니까 또 뱀띠하고 용띠가 또 원진 해운년이 들다 보니까 네. 좀 답답하지 않겠나. 그래서 좀 벌리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뭐 문서의 이동을 너무 크게 준다든가 이러면 조금 힘들어 버거워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